지금 조금 어렵다고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는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그냥 연락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답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러고 아마 연락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센터 운영도 안 하고 아시람 보시면 알겠지만 수입이 매달 계속 마이너스고요. 15년 동안요. 되게 뭘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팁을 나누자면 스와미베다 선생님한테 제가 돈을 못 벌지를 않았거든요.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돕고 돕고 그래서 스와미베다 바라띠께서 그 아슈람을 열어라 이래서 이제 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뭘 잘못하는지 여쭤봤어요. 이게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사람들도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오질 않는데 1200평이나 만들어놔서 이거 어떡하죠? 이랬더니 명상해. 네. 그래서 인도까지 9시간 비행기 몇 시간 타죠? 타고 가서 택시를 또 9시간인가 7시간인가 하여튼 뭐전 숫자 계산이 어눌하니까요. 이학 박사예요. 하여튼 갔어요. 또 가서 여쭤봤어요. 사미지, 아시라면 사람도 없고 돈도 맨날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웃으시면서 그럼 또 명상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을 돌아왔는데 이제 몸을 바꾸셨어요.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못 여쭤보죠? 그렇다고 아시람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서 아시람은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건물 자체가 완전 부실 건물에다가 그 업자가 망해서 없어져가지고요. 뭐 고쳐주지도 않아요. 요번에 또 데크도 또 고쳐야 되고 뭐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우리 센터의 회원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 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한 번도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아마 유튜브 관리하는 것만 봐도 아실 텐데요. 들어오시건 말건 횟수가 몇 번이건 매일 그냥 주구장창 그냥 해요. 이게 요가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자체는 이미 엔터테인먼트고요. 정치인이고 그 따라간다고 그 어떻게 얻어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문화센터가 네 군데 하다 두 군데 문을 확 닫아가지고 아슈람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뭘 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떡볶이 장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공부나 하라고. 그래서 미친 듯이 책을 보고 그런 저한테 요가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냐. 지금 뭐, 어렵다. 사람들이 회원권을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뭘 알겠어요.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 어떻게 해요? 제 수행을 하는데 몸이 어떻게, 왜 이럴까요? 내가 왜 말을 이렇게 거칠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런 건 서로 상의할 수 있는데 또 가족 문제를 막 물어봐요. 가족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은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제가 오직 평생 해온 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책 읽고 명상하고 아사나하고 몸이 아픈데 내가 수행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건 제가 천재적이에요. 스와미 베다 바라티께서도 요가 아사나는 천재다. 세계 1%다.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 건 제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어떻게 하죠? 공부 어떻게 해요? 논문 어떻게 써요? 이러면 전 진짜 잘해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세요. 다른 거는 전혀 몰라요. 실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화날 수도 있고요. 묻지 마세요. 답안 해요. 답이 안 오면 아 몰라서 안 하고 있구나. 수행하느라고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정답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에 들어갈게요. 너무 심각하게 막 요가센터 운영을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대답을 안 하고 지나가고 지나갔는데 자꾸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서 할수 없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